스톤컷. 네, 안녕하세요. 스톤컷입니다. 5월은 바로 무슨 달?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심플하면서 포인트 있는 유제 보석 주얼리를 가볍게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 달 전에 저희 스톤컷에서 새로운 유색 라인을 보여드렸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반응이 좋았고 아직 제대로 된 홍보조차 한번 하지 못했는데 인스타만 보고 찾아오셔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저는 그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철저한 트렌드 분석을 통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디자인과 색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이 하루 만에 뚝딱뚝딱 완성된다면 저도 좋지만 아름다운 제품이 완성되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시행착오를 이겨내며 완성된 5월의 유색 라인을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핑크 사파이어를 중심석으로 넣고 주변석 포인트를 그린 다이어로 넣었습니다. 밴드는 약간의 텍스처를 섞어 확실한 색감 포인트에 반지 디테일까지 잘 살려놨어요. 항상 핑크와 그린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완성되어 보니 생각보다 더 아름다워 반지와 더불어 목걸이까지 세트로 제작했답니다. 정말 예쁘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나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디자인은 바로 메인에 오렌지 사파이어가 들어간 제품이에요. 평소 컬러풀한 색감을 좋아하는 저는 유색 제품을 만들면서 매일매일이 행복하답니다. 오렌지 사파이어를 중심으로 두 가지 포인트를 넣었는데 그중 한 가지는 그린 다이어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러프 다이어입니다. 러프 다이어는 회색빛이 나는 다이아몬드예요. 한여름 푸르른 숲에 갑자기 눈이 오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디자인한 제품입니다.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은 메인 크기로 2080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세 번째는 유색 보석 중 하나인 탄자나이트를 사용했어요. 탄자나이트의 색감은 푸른빛이 도는 보라색입니다. 오묘한 이 색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탄자나이트를 단독으로 포인트 있게 제작하였고 밴드 부분에 약간의 텍스처를 넣고 그 위에 작은 꼬냑 갈색 다이아를 조각했어요. 해당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얇은 다른 반지들과 함께 레이어드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심플하지만 포인트가 잘 살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자, 이처럼 유색 보석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컬러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는 트렌드를 미리 앞서가지 않으면 예쁜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 스톤컷은 유능한 디자이너들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수많은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제작되어 완벽한 완성물만을 선보입니다. 유색 보석이라고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이 100만원 아래의 금액대에서 천연 보석과 주변석을 올 다이아 세팅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프로포즈 선물이나 결혼 기념일 선물, 각종 기념일 선물로 이보다 더 센스 있고 아름다운 선물은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세 투어머니 귀걸이 착용샷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스톤컷은 항상 고객님들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며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모든 전 제품을 정찰제로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스톤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